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토즈 캠핑 하남점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백패킹 장비와 오토캠핑 장비들을 다양하게 전시해놓고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캠핑 용품점입니다. 이번에 듀랑고에서 나온 듀랑고 미니 에어가 보이네요. 그리고 미니멀럭스 제품들도 보이고, 이곳에는 다양한 침낭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헬리녹스 제품들도 생각보다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백패킹 장비들도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패킹용 스토브들, 그 다음에 등산 장비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저 뒤로 헬리녹스 야전 침대 보이고, 그 뒤에 텐트도 있습니다. 그 의자 종류들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각 브랜드마다의 대표적인 제품들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여러가지 의자들, 그 다음에 가스 워머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토즈 캠핑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우드 테이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디언 앵어 보이고, 이 안쪽에 처음 보는 그런 우드 제품들이 되어 있었는데, 우드 제품 치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했고 모양도 이뻤기 때문에 한번 우드 테이블 종류를 구경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리들 종류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랜턴 종류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식기 제품들 보이고 있고, 이 휴지통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각종 냄비들, 그리고 위에는 체어 쿠션, 테이블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텐트 종류들은 저렇게 전시해 놓으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웬만한 종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큰 크기는 아닌데, 전시를 되게 막 엄청 복잡하지 않게 해놔서 구경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 브랜드들은 웬만한 거는, 유명한 것들은 다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베어본즈 랜턴이 아니라 이런 뭐 칼이나 가위, 도끼 같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이쁜데 약간 금액이 비싸서 결국은 저 작은 가위 하나만 구매해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본 할인 매장 중에 가장 깔끔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할인 매장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갖다 놔서 너무 복잡하고 전시를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아토즈 캠핑 하남점은 워낙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구경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최 작가였습니다.